이제는 여기가 인도 같고 오른쪽이 자전거 도로 같아요. 조금 헷갈릴 수 있겠어요. 저기 지금 자전거 표시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저쪽으로 갔어도 됐겠다. 원래 제주도 라이딩은 동쪽보다 서쪽 방향이 훨씬 라이딩 하기엔 좋은데요. 서쪽 방향에 자전거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동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거든요. 코스를 짜실 때 그날의 바람의 방향을 보면 훨씬 수월한 라이딩이 될 수 있습니다. 우, 좋다. 와. 제주로 오세요! 우와. We've been dancing with our eyes from across the room. I've been calculating strategy when you say hello. I've been waiting for my moment. Someone swooped in and stole it. Oh no, oh no. I see you over there with your long legs. And I should ask you to dance, but oh, I have my doubts. I've been running lines in my head, trying to play it out. But I was born with two left feet and one foot in my mouth. If the planets align and the stars, they shine just right, I might take you home tonight. So here goes nothing. I hope it turns into something. I'm standing on this high dive, just about to jump in. And that smile's like a lighthouse, guiding me to shore. I've been stalling here long enough, I can't wait anymore. It's a shot in the dark, and the odds are stacked. Baby, you hit me so hard, like a heart attack.미역이 있어요. 미역이 있어서 못 밟아요. 진짠가? 기계 아니야, 기계? 소 염을 먹는다. 와,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 제주도는 소도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하나 봐요. 산책 나왔나 봐. 자전거 도로.
미역을 말리고 계셔서 여기로 가야겠어요. 노을 명소라고 하는데 지금 딱 시간을 잘 맞춰서 왔어요. 와, 여기 말도 있어. 와. 아침 새벽 4시 반에 출발을 해서요 20km 달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이름이 없는 곳인데 되게 멋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개 천국이에요. 돌이 구멍이 많아서 개가 숨기에 좋겠다. 바다 안쪽까지 왔어. 멋있다. 오, 해도 뜬다. 제주도! 제주도 안녕! 우와! 길을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아, 바닷가 길을 따라 쭉 왔는데 뭐야 여기? 절벽으로 가는 거 아니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해수각 바로 하류 지점에 있는 효돔천이라고 하는데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하천이래요. 그걸 건천이라고 하는데 고여 있으면 물은 썩기 마련인데 보시면 되게 맑아요. 와. 어제 80km를 타고 오늘 저녁 비행기 시간이 8시인데 자전거를 수화물로 붙여야 되는 캐링백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시간 전엔 가야 되니까 오늘 130km 저녁 6시에 끝내야 돼요. 분명 자전거 도로라고 있는데 여기 우측에는 없네요. 반대편에만 있고 관광지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딥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그래서 앞브레이크만 사용하고 있는데 위험할 것 같아서 오늘 코스 마지막 용머리 해안이랑 송악산은 패스하고 지금 제주공항에 가는 길입니다.